오케이. 그래서 뭐처럼 쓰인 거다? 그렇죠. 명사절 용법이고. 너의 주소를 다음은 거. You want to do your best. 너는 원한다.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o do your best. 암만 길어봤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 do I want? 제가 뭘 원할까요? You want to do your best. 최선 다하는 것. 오케이. 명사처럼 쓰인 것이다. 그다음에 일단 how many 빈단서 how many hours of sleep 뭔 뜻이에요? 얼마나 몇 시간의 잠을 오케이. 몇 시간의 잠, 얼마나 많은 시간의 잠이 뜻이죠? How many hours의 sleep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의 잠이란 뜻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잠이라고 좀더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How much sleep? 그렇죠. How much sleep이라고 해도 되죠. Sleep은 여기서 무슨 뜻이다? 잠이란 뜻이니까 셀 수 없어요. 없는 명사니까 여기에 many가 아닌 much로서 수입니까? 양입니까? 양. 그렇죠. How much sleep do you need tonight? 해도 되겠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How many hours of sleep이라고 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간단하게 하면 얼마나 많은 잠은 뭔데? How much sleep인데 몇 시간의 잠 하고 싶으면 How many hours of hours of sleep? sleep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답인 that은 뭐한 놈이든가요? 이거 번호를 나눠. 뭐 아무렇게나 5번. 5번이다. I like the book that my dad gave.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말하다는 말하다인데 어떤 말하다예요? Your 너의 brain works best 하는 말하다. 그러니까 5번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명사절 이끄는 대시요.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시죠. 겉 만드는데 왜겉 만드는 대시냐? 여기에 many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to 8 hours of sleep의 대신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무엇을 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많은 과학자들이 무엇을 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서부터 몇까지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을 말한다. Many scientists say it. 그것을 말한다. it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모덩어리다. 명사의 덩어리란 말이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곧 명사죠. 것이란 말이나 명사라는 말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나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말이나 전부 다 똑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대시 겉만드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냐? That your brain works best. 너의 뇌가 가장 잘 일을 한다. 뭐를 사용하여? 7 내지 8시간의 잠을 사용하여. 영어스럽게 한번 붙이시고 7 내지 8시간 잤을 때 가장 잘 작동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됐고요. However,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그래서 주의, this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그래서 this는 뭐 되신 것 같다?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to 8 hours of sleep. 이라는 문장 대신 온 거죠. 오케이, 왜 그러냐? 그러나 몇몇 과학자들이 뭐 하지 않는데요? 동의하지 않는데도 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 with this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거 뭐 여러분들의 뇌가 7 내지 8시간 잠을 잤을 때 가장 잘 작동된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여기에 that부터 시작해서 sleep까지 대신 this 온 거죠. this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냐? However,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at your brain.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말할 뻔했어요. 여기까지 디스 만나면 고맙다고 꼭 인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솔, 데이에 대한 얘기. Some scientists. 그렇죠. Some scientists 대신 왔죠. 그럼 동의하는 과학자들이야?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이야? 동의하지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데디아의 말을 한다라는 거니까 데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데과 똑같이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그래서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니까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마법의 숫자와 같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말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뇌가 7, 4, 8시간 잤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그런 과학적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뭐 하지 않는 과학자도 있고 돈 어그리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직 넘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인 every하고 each에 대한 얘기. 오케이, every하고 each에 대한 얘기. 찾기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아니요, 위치하고 디스 연결해놨어요. 뭐? 에브리아 말고 디스랑 연결해놨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표면 색칠해놔서 에브리 위에는 에브리 위엔 디스랑 위치 연결해놨고 몰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very people have right to vote. 모든 사람들은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데 지금 틀린 문장이죠. 왜 틀렸어요? 그렇죠. Each people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문장 둘 다 틀렸죠. 왜? every하고 each 뒤에는 every하고 each 뒤에는 세수 있고 단수 명사가 와야 되죠. 지금 every people이 틀렸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every person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have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has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뜻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every나 each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every people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every people은 완전 틀렸단 말입니다. each people도 마찬가지. 그래서 단수 명사가 하고 그 다음에 뭐 취급한다?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 취급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every 하고 each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every person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need가 아니고 need인 이유도 나오죠? 왜 need가 아니고 need예요? every person이 뭐니까? 단수니까 he나 she니까 he needs, she needs.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 이거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차례지? 초이 차례구나. amount of 하고 number of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amount of 뒤에는 어떤 둘 다 명사가 오는데 여기에 각각의 명사의 특징이 뭐가 다른가 이걸 조사해보라 했는데요.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온다? 셀 수 없고 셀 수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단수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고 무슨 형태? 복수형이 와야 된다. 아, 예문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된다? 다시 안 불러. 네. There was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Large amount of information이 있다. 여기에 보면 large amount of information이 보이죠? information의 뜻이 뭐예요? 정보. 그렇죠. 그럼 정보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수의 정보야, 많은 양의 정보야. 많은 양의 정보. 맞죠. 여기도 보면 amount of money 보이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amount of power 보이죠? 그렇죠. That machine consumes an enormous amount of power. 여기죠. That machine consumes an enormous amount of power. 오케이. 그래서 저 기계가 뭐 한답니까? 소모한대죠. 무엇을 소모한답니까? 엄청난 양의 파워, 전력을. 그러니까 전력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amount of 뒤에는 계속해서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서 뭐 amount of time, 뭐 시간의 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mount of money가 제일 많이 보이네요. amount of land. 그러니까 amount of land가 뭐예요? 많은 양의 땅. 양의 땅.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 이라는 뜻이죠. 상당한 양의 땅이죠. That family owns a considerable amount of land. 반면에 number of의 예문. 오케이, number of births. births가 뭐예요? births. 탄생. 탄생이죠, 탄생. 그러니까 그래서 ten 그러자 they worry about 그들이 뭐 한답니까? 걱정. 걱정한대죠. The increased number of births 증가하는 탄생의 숫자. 그러니까 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걱정한다는 얘기고. 뭐 number of inputs. 인풋이 뭘 것 같아요? 입력, 아웃풋은? 출력. 출력. 다 셀 수 있는 복수 형태로 지금 써있죠. 그러니까 뭐, the number of copies. 복사본의 숫자. 있죠. 복사본의 숫자. 그다음 뭐, number of people. 뭐죠? people 복수형. 그러니까 number of 뒤에는 복수형이 와야 된다. crime이 뭘까요? crime. 그렇죠. The number of crimes 하면 범죄의 숫자이죠. 그러니까 number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복수형이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everyone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뭘 필요합니까? 서로 다른 양의 잠을 필요로 한다. 수의 잠을 하나 둘 세는 게 아니죠. 잠은 양이죠. 그만큼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다솔, 이슬에 대한 얘기? Every person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그럼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 의존한다 이 말이죠. 뭐에 의존한답니까? 뭐에 달려있답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에 달려있다? 그의 나이와 건강. Is은 every person이 아니죠. 그럼 is은 뭘까요? 가수와 The amount of sleep이죠. 가주어가 아니고 The amount of sleep 대신 왔죠. The amount of sleep. The amount of sleep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그럼 뭔 뜻이에요? 그 양의 잠은 잠의 양은 그의 나이와 건강에 달려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살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 또는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7 내지 8시간 자야 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답인 슬립은 무슨 품사형인? 뭐라고? 동사죠.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 물어봤으니까 enough도 얘기해 주세요. 충분히죠. 여기서는 충분히. Do you sleep? 너는 자니? 했으니까 충분한 자니야. 충분히 자니야. 충분히 자니. 그래서 얘는 무슨 시로 쓰였다? 어떤 시. 자,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시가 무슨 시 되고 싶으면 어떤 시야 되겠지? 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붙여주는 게 정상이야? NY. 그래서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이게 정상이죠. 근데 enough는 enoughly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enough 혼자서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건 충분히 자니 여기서 어찌시로 쓰인 거고 enoughly 이런 단어는 없고요. 그 다음에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네 개 중에 뭐? 그거 위한 오케이.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이죠.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쓰였어.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제곱법이죠.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뜻이 여기에 어떤 뭐가 있다. 알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나 자는 게 충분한지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하겠다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시제용법, 어떤 시제용법.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 Okay, 그래서 if you can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Okay, 그래서 조이, 여기 enough는 둘 중에 뭐 대신 뭐, 아니 무슨 뜻으로 쓰였어? 충분히야, 충분하니야. 그렇죠, 충분한. 그래서 슬립의 품사는 뭐? 그렇죠, 명사죠, 명사. 그래서 어떤 잠? 충분한 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슬립의 enough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얘기한 건 enough는 무슨 뜻도 있고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이란 뜻일 때는 어순이 정상적이야. 어순이 정상적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Enough time. 타 순서가 정상적으로 enough time. 충분한 돈. Enough money. Enough money.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분히란 뜻일 때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Fast enough. 됐습니까? 충분히 많게. Many. Much. Much 또는 many. Enough. Enough. 이렇게 뒤로 갑니다. Enough fast가 아니고요. 충분히 빠르게. Enough fast일 것 같은데. Fast enough. Much enough. 충분히 멀리. Far enough.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찌실 때는 어디로 가버린다? 뒤로 가버립니다. 그니까 그래서 enough에 대해서 중요한 거. 좀 이따 enough는 나중에 또 to 부정사 할 때 중요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you are not getting enough sleep. 너는 어떤 무엇을 getting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충분한 잠을 가지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솔, if not. 뜻은 만약 아니라면인데 풀어서 만약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야. If you can't. 어, 용어를 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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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하세요. 하세요. If you can'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그렇죠. If you can'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이렇게 영어로 해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 누가 뭐 하지 않는다면 돼요. 만약 네가 알람 시계 없이 깨어날 수가 없다면 이란 뜻이죠. 이거는 그래서 if not은 줄여준 버전이고요. 원래 그대로 하면 if you can't, if you canno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이었습니다. 원래는 if you can'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만약 네가 알람 시계 없이 깨어날 수가 없다면 go to bed earlier 이렇게 되는 거죠.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만약 네가 알람 시계 없이 깨어날 수가 없다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했고요. 나머지는 다 됐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언제? 내일. You have exam. 너는 뭐 한다? 시험. 시험을 가진다는 얘기는 시험 친다라는 얘기죠. 네. exam 대신 쓸 수 있는 거 T로 시작하는 test. 네, 복수였으면 되겠죠. Tomorrow you have test. 내일 시험이 있단 말이죠. 내일 시험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면 you가 want 한대죠. 네.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무엇을 to do your best 하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how many hours of sleep? 얼마나 많은 시간의 잠을 do you need? 여러분들이 뭐 할까요? 필요로 할까요? 언제? 오늘 밤에. 오늘 밤 몇 시간이나 자야 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밤 몇 시간이나 자야 될까요?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tonight? 맞습니다. 이거 sleep이랑 hours 같은 거 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한가요? How many books do you need? 뭐 이 정도. 맞습니까?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tonight?
오케이. 그래서 몇 시간이나 자는 게 필요할까 묻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몇 시간에 자야 될까요? 묻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에 근거를 높이기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을 불러드리고 있죠. 누구? 과학자. 과학자들의 한 말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기를? Many scientists가 say 하기를. 대디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your brain works best. 여러분들의 뇌가 가장 잘 작동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를, 여기에 with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with의 첫 번째 뜻은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그렇죠. 로봇을 사용하여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더라? A girl with. 그렇죠. 로봇을 가진 이란 뜻도 있었죠.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이걸 보고 도구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가 가장 잘 일을 한다. 뭐를 사용했을 때? With 7 to 8 hours of sleep. 7에서 8시간의 잠을 사용했을 때 라는 뜻이니까 우리말 쓰럽게 하면 7 내지 8시간을 잤을 때 또 많은 과학자들이 자, 7시간 내지 8시간이 자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뭐한다? say 라고들 말한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however가 나오면 지금까지 나온 말과는 반대되는, 그렇죠. 뭔가 상반되고 비교되고 반대되는 걸 얘기하죠. 왜 그러냐? however의 뜻이 뭐니까? 그러나 그런데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데 some scientists가 뭐예요? don't agree with this. 이러한 의견에, 이러한 의견에 뭐 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Don't agree with 한다. 자, agree with은 여러분들 단어할 때 익혔죠. 동범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 때 agree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this는 뭐냐?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to 8 hours of sleep 했을 때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의는 동의하는, 동의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 대신 왔죠. 네.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that there is no many number of hours.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법 같은 숫자의 자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There is no many number of hours. Okay. Magic number의 뜻은 딱 환상적인 아주 마법과 같은 아주 딱 맞는 시간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eed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Every person 네,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죠. 네. 무엇을 필요합니까? A different amount of sleep. 그렇죠. 그래서 같은 양의 잠, 다른 양의 잠. 다른 양의 잠. 그렇죠. 왜 different 반대말 뭐예요? Same. Same이죠. 같은 same, 다른 different. 다른 잠, 잠의 양의 잠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자는 시간의 양이죠. 자는 시간의 양이 뭐 한답니까? Depends on. 달려있죠? 뭐에 달려있습니까? 나이와 건강. His age and health. 얼마나 어리냐? 어리면 어리도록 많이 자죠. 그렇죠? 뭐 갓난애기들 하루에 한 20시간씩 잠을 자죠. 그렇죠? 그렇죠. 몰랐습니까? 그때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잘 안 나요. 동현이 요즘도 20시간씩 자잖아. 아닌가요? 이 시간 못 자요. 이 시간 못 잡니까? 안 됐네요. 되게 슬퍼 보입니다. 됐습니까? 애기들은 그렇게 자도.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sleep enough? 여러분들은 뭐 하니? 잠자니? 어떤 자니? 어찌 자니? 어찌 자니? 어찌 충분히? 여러분들 충분히 잡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자는지 안 자는지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태 보고. 상태를 보고. 그렇죠. 푹 잤네. 지금 자다 일어나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re is a good way. 뭐가 있대요?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 있대죠. 뭘 알아내기 위한 to find out. To find out 뒤에 생겼던 말은 to find out if you sleep enough. 생겼어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내기 위한 방법. 어떤 방법? way를 꾸며줍니다. way를 꾸며주는 게 뭐도 꾸며주고 있지만 good도 꾸며주고 있지만 어떤 방법? 좋은 방법. 또 어떤 방법? 알아낼 방법.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충분히 자고 있는지 아닌지. 오케이. 그리고 와서 if you can wake up. 만약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면 일어날 수 있다면 without another clock.
알람시계 없이 알람시계 없이 일어날 수 있다면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여러분은 어떤 잠을 getting 하고 있는 중이다. 충분한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중이다. If you can't wake up without an alarm clock, 알람시계 없이 깨어날 수가 없다면 능력무리도 go to bed earlier. 뭐하래요? 더 일찍 자러 가라. 5-15 minutes. 몇 분씩? 15분씩. 언제마다? 밤마다. 매일 밤마다. 매일 밤마다 15분씩 더 일찍 자러 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11시에 자러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알람시계 없이 못 깼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8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11시에 자러 가면서 내일 8시에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렇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상 일어나 봤더니 12시야.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사람 많던데? 우리 집에도 많고요. 아니에요. 없습니까?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그러니까 8시에 자는데 이때 못 일어나고 눈 떠봤더니 뭐 9시고 10시고 이렇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다음날은? 1시간 했지. 10시 45분에 자러 가보란 말이죠. 10시 45분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날 8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10시 45분에 자러 가란 말이야. 기적이. 그게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무슨 뜻인지 매일 밤마다 15분씩 더 일찍 자러 가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할 때까지가 나오죠? 뭐 할 때까지?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여러분들 스스로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Wake up 할 수 있을 때까지. Until의 뜻이 뭐다? 언틸 뒤에 누가 뭐뭐 한다 하면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은 시험이 있어요. Tomorrow you have an exam.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You want to do your best. 오케이. 그래서 몇 시간의 잠이 여러분들은 오늘 밤 필요할까요? How many hours of sleep do you need tonight?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Many scientists say 여러분들의 뇌는 가장 잘 작동합니다. That your brain works best. 7, 4, 8시간 잤을 때 With 7 to 8 hours of sleep. 그러나 However 어떤 과학자들은 내가 7, 4, 8시간 잤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Some scientists don't agree with this. 동의하지 않는 그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They say 그래서 마법과 같은 숫자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필요로 합니다. Every person needs. Every person이 모든 사람들이지만 every를 써서 표현했기 때문에 단수명사, 단수동사가 온다는 거. 오케이. 모든 사람 필요합니다. 무엇을? A different amount of sleep.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양의 잠? A different amount of sleep. 오케이. 그래서 몇 시간이나 자야 하는가는 달려 있습니다. It depends on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His age and health.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고 있는 걸까요? Do you sleep enough? 오케이.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Here is a good way to find out. 어떤 방법? 알아낼 방법. 어떤 시조 용법?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어날 수 있다면 If you can wake up. 알람시계 없이 without an alarm clock. 여러분들은 충분한 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You are getting enough sleep. You are sleeping enough.로 바꿨을 수 있겠죠. You are sleeping. 여러분들은 자고 있는 중이다. 어찌 충분히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알람 시계 없이 깨어날 수가 없다면 if not 오케이 더 15분씩 더 일찍 자러 가세요.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언제마다 it's not 누가 뭐 할 때까지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할 때까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도 풀어왔죠? 네. 오케이, 그래서 some scientist는 many scientist의 의견하고 다르죠? 네. 대다수는 뭐라 그러지만
7시간 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그리 하는 사람이야. 돈 어그리 하는 사람들이야. 돈 어그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라는 게 영어 문장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Every person needs a different amount of sleep. 그 앞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That there is no magic number of hours.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 7 내지 8시간이라는 건 some scientist가 아니고 scientists say that your brain works best with 7 to 8 hours of sleep. 오케이. 그다음에 필요한 수면 시간은 나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가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계가 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나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가 있다라는 문장. It depends on his age and health.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길수록 좋으면 뭐 24시간 잠만 자게. 수면 시간은 유전적 요인. genetic factor 이런 말 없습니다. 네. 좌우된다라는 말은 나오죠. 좌우된다가 뭡니까? depends on이죠. 그렇죠? 좌우된다, 달려있다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의 나이와 건강에 좌우된다, 달려있다. 그렇습니까? 좌우된다, depends on이 어떨 때 쓰는지 익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율에서 제안한 이상적인 수면 조절 방법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죠. 자면 정식이 없이 있을 때까지 수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라.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자면 정식이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면 이라고 나오죠? 만약 여러분들이 자면 정식이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면 If you can to wake up with an alarm clock. 뭐하래요? 그 다음에 명령문이죠? 네. 뭐하래요? Go to bed earlier by 15 minutes each night until you can wake up on your own without an alarm clock. 그러니까, 오케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수면 시간을 줄여나간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자는 시간 새벽에 막 일어나서 뭐 하시고. 오케이. 컨디션에 따라서 수면 정도를 더 자거나 덜 자는 연습하나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인다고 해서 이거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5분씩 더 일찍 자러 가란다는 얘기가 곧 뭐 하란 얘기입니까? 수면 시간을 조금씩 늘린다. 15분씩 늘려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월요일까지 돌아올 거다 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돌아오는 행동을 완료하는 거야? 돌아오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완료하는 거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다? He will be back by Monday. He will be back by Monday. 월요일까지는 돌아올 거다. 오케이. 그다음 그는 월요일까지 그곳에 머물 거란 얘기는 거기에 월요일까지 계속한다는 얘기야. 머무는 행동을 계속한단 말이야. 머무는 행동을 완료한다는 얘기야.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 He will stay there until Monday. 그러니까 스테이를 계속하는 거야? 스테이를 끝내는 거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until이라고요. 네, 돌아오는 걸 끝내는 거야? 돌아오는 걸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는 거. 저러고 있죠. 끝내는 거라니까요. 응? 어떻게 계속하는 거, 돌아오는 거 계속 한번 해봐. 어, 계속 돌아와봐. 어, 계속 돌아와봐. 어떻게 하면 계속 돌아올 수 있지? 천천히 오고 있는 건가 지금? 어? 월요 오늘부터 시작하고 월요일까지 천천히 집으로 가면 계속 돌아오고 있겠네. 오케이, 구분 좀 하세요. 네. 오케이. 넘 17에서 조사할 것들. 네. 있습니다. 네요. 그래서 넘버 17. 카테고리 A. 타이틀 A. Rock Paper Scissors가 뭔데?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죠. 바위 보 가위지만 가위바위보 됐습니다. 오케이. Rock Paper Scissors. Rock Paper Scissors. 뭐라고? 가위바위보. Rock Paper Scissors. 오케이. 같이 Many people play Rock Paper Scissors. Many people play Rock Paper Scissors. Children play this game. Children play this game for fun. For fun. Adults often do it.
us often lily. To choose something. To choose something.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e.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e. Player just pick one of three choices. Players just pick one of three choices. Rock, paper, or scissors. But winning is not easy. We can't read other players' minds. When we win,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However, scientists have a different idea. They studied this game. For many years. And found an interesting fact. They studied this game for many years and found an interesting fact. Boys and girls make their first choices differently. Boys and girls make their first choices differently. Boys usually start with rock. But girls often choose scissors. So when you play with boys. Choose blank first. With girls. Use blank. Use blank. 가위바위보 할 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저희는 싸움. 오케이. 그래서 many people play rock, paper, or scissors. Children play this game for fun. 오케이. 칠드런이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뭐 이것도 안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왜 그리고 그건 놔두고 왜 플레이즈가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 됐습니까? 왜 플레이즈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시끄럽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플레이즈 하면 왜 안 되는지. 아빠 한 명 저걸로 그냥 깐다. 됐습니까? 나 왜 저 그냥 또 따라잡고 있지. 오케이, 참 어휘부터 참 봐야지. 참 우리 어휘 알고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for fun 뭐예요? For fun. 재미를 위하여. 재미로 맞아요. 재미를 위하여니까. 펀 재미로. 그다음에 choose 선택. 고르다 선택하다 결정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rule 규칙. 규칙 동사로도 쓰이는데 뭐 하다? 규칙을 지키다. 재정하다. 통치하다라 이제 통치하다. 아. 룰러 통치자. 룰러 통치자. 룰은 규칙도 되고 룰러는 자예요. 룰러는 자도 되고 통치자도 되고 그렇군요. 자예요. 그 다음에 simple 간단한 단순한. 그 다음에 pick 고르다 고르게 선택하다. 그 다음에 choice 고르다. 네? choice가 고르다는 선택이 선택. 네. 모르는 거 같네. 아니 알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we can't read other people. mind 생각. 마음 정신 생각. 써렸습니다. 마음 정신 생각. 어. 동사로서는 와. 생각하다. 싫어하다. 아 그렇습니다. mind는 동사로서는 싫어하다고 명사로서는 생각 정신 마음.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However, scientists have a different idea. They studied this game for many years and found an interesting fact. 뭐 할 게 없다. 어덕트는 왜? 그러면 start with 뭐야? 뭐뭐로 시작하다. 왜 안 보이지? 뭐뭐를 사용하여도 이거 뭐뭐를 사용하여. 아, 저 있구나.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지만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도 있으니까 start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 시작하다. 뭐네 저기 저기
그럼 뭐 바로 가겠습니다. 네, 플레이즈 안 되는 이유 물어봤고요. 아이, 아이, 그다음에 이 녀석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조비딘 위치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조비. 오케이. 그 다음에 두이. 두이씨 뭐 대신 왔죠? 그렇죠? 뭐 대신 왔는지. 어디서 큰 두이. 그 다음에 to choose something은 1, 2, 3, 4죠.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e. 여기서는 조사할 게 뭐냐? 맞다. 여기에 this game이 뭐 대신 왔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왜 is가 못 오고 왜 are가 돼야 되는가? 됐습니까? 잠만요. The rules of this game is simple. 왜 안 되지? 뒤에서 그 다음에 simple. Simple은 동의어하고 반의어하고 아, simple의 같은 말과 같은 말, 반대말 동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동의어는 이 글 속에도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의어도 이 글 속에 있죠. 간단하시고요. 간단한데 반대말이 뭐예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알려주실 수 있죠. 간단한 반대말은 복잡한이겠죠. 복잡한이 여기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보시고 그다음에 player just pick one of three choices. 그래서 pick의 같은 말 동의어 동의어 그렇지. pick의 동의어도 글 속에 있죠. 그다음에 one of three choices. 자, 원 아까 우리가 아까 amount of하고 number of 조사했죠. 네. 그러면 one of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했네요. one of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 one of 플러스 어떠어떠한 명사가 와야 되는지. play just pick one of three choices. rock, paper, scissors. but winning is not easy. 그래서 winning은 1번이냐 2번이냐겠죠? 어딨어요? 와. 그 다음에 not easy. not easy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but winning is not easy. not easy 대신에 한 단어로 여기 넣어도 똑같은 뜻이 되는 거. 결국 easy의 반대말이 뭐냐 이 말이죠. we can't read other people's minds. 그 when we win,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그래서 when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when에 대한 얘기는 두 개 배웠죠? 그렇죠? when이 1번의 뜻이냐, 2번의 뜻이냐.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죠? 네. 뭐 when에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원래 when은 세 가지 뜻 배우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when 배운 거 두 가지잖아. 뭐, 무슨 뜻하고. 아, 언제란 뜻하고 또 뭐. 뭐. 할 때 하고 여기서 둘 중에 뭐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1번 뜻이라면 왜 1번 뜻이냐 2번 뜻이라면 왜 2번 뜻이냐 그 다음에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오케이. 그 다음에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여기에 지금 밑줄 그 부분에는 생략된 게 있죠.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생략된 것이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가. 그 다음에 however. however 또 씁니다. 그쵸. 앞과 뒤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when we win,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however, scientists have a different idea. 그래서 different idea는 문제로도 나온 것 같은데요. different idea를 우리말로 이거 해석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다른 생각 이렇게 대답하면 혼나. 그렇습니까? 네,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말로. 아, 1번이다, 1번. 풀어서 설명해 놨는데, 다른 생각이 여기
이 줄걸 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돼요? 어? 오케이,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다음에 they studied this game for many hours and found an interesting fact. 데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여기에 스터디드를 뭐라고 해석하는 경우? 연구학. This game for many hours and found an interesting fact. 그다음에 여기에 this game은 뭘 가리키는 건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for는 무슨 뜻인지. for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뭐를 위하여 이런 뜻도 있고 뭐 다른 뜻도 있고 한데 이 for가 의미가 뭔지. 그다음에 found가 왜 find가 아니라 find는 왜 못 쓰는지. find나 뭐 finds나 이런 거 왜 못 쓰고 왜 found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interesting에 대해서는 1번이냐 2번이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왜 interested는 왜 안 되느냐 좋습니다. They studied this game for many years and found an interesting fact. 그는 interesting 1번이냐 2번이냐와 왜 interested는 왜 안 되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boys and girls make their first choices differently. 왜 different 하면 안 되느냐? 아이고, 틀리로 막 쓰고 있네. 틀리로 막 쓰고 있네. 네? different가 안 되는 이유. 왜 girls make their first choices different 하면 안 되는 이유. 왜 different 해야 되느냐? Boys usually start to be rock, but girls often choose scissors. So, when you play with boys, choose a blank first. With girls. 위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네. 그렇죠. 여기에 위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여기에 start with 할 때 위도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 소독이 다 있었네. 어? 끝. 자, grammar to know. 투부정사의 부서적 용법이래요. 자, 뭐 투부정사 나온 김에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일단 투부정사가 뭐다? 뜻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 자, 일단 어떻게 생긴 애다? 투 동사.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다. 동사 과거 S 붙인 것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투 뒤에 투가 온 거고 투부정사. 부정사란 말 잘 안 씁니다. 저는 나시랑 여러분들 하고 연관시키기 때문에 뭘 안 했다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정사의 부정사란 얘기는 일본 놈들이 붙인 건데요. 일본 불매운동한데 이제 이런 것도 그만 쓰지. 학교생들도 어쨌든 투 부정사라 얘기하고 이 말은 안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에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 된다라는 뜻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뜻이 몇 가지 되는데 네 가지죠. 뭐뭐하, 능가, 마치 뭐처럼 쓰인다, 명사, 명사처럼 쓰인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고,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처럼. 오케이, 두 번째 뜻,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마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쓰였다? 부사. 부사. 어찌처럼 쓰였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됐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한 건 뭐? 뭐뭐 하기 위한. 그죠? 하기 위한,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그래서 마치 뭐처럼 쓰였다? 형용사. 형용사처럼 쓰였다. 어떤 시적용법이다.
이런 해석을 뭐뭐 할이라고 해석합니다. 집에 갈 시간, 먹을 음식, 먹을 떡볶이, 만들 떡볶이 말고요. 떡볶이 to ea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 뭐뭐 해서 이것도 똑같이 애가 막 실실 웃고 있어. 그쵸? 애가 막 울고 있어. 그쵸? 왜 우니? 그랬더니 너를 만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어찌 시제의 용법이다. 만나서 I am glad to meet you. I am happy to meet you. 이거. I am sad to meet you.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드디어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던 게 하나가 나오는군요. 자, 보겠습니다. 자,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고 뭐만 얘기하겠다? 부사.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서도 투 부정사는 why에 대한 대답들이죠. 그래서 투 부정사가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why에 대한 대답이 되면 목적, 결과, 원인이라고 되는데 나는 목적이란 말 안 쓰겠어요. 목적 대신에 뭐라고 할 거냐면 의도로 고쳐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부사적 용법을 목적, 결과, 원인 이렇게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목적어하고 헷갈려 합니다. 목적어가 되는 것은 무슨적 용법일 때 얘기입니까? 명사적 용법일 때 얘기야. want의 목적어로 쓰여서 뭐 you want to do your best 했을 때 그건 목적어건 부사적 용법이 아니고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여기 목적이란 말 대신에 의도라고 하겠어요. 뭐뭐 하려는 의도로 이 말이죠. 뭐뭐 하려는 의도로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결과 좀 있다고.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이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죠. 기쁘다. 나는 기쁘다. 왜 기쁜데? 너를 만나서 기쁘다. 이게 원인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원인이라고 보다는 감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감정 상태. I am happy. I'm sad. I'm tired.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어떤 감정 상태가 됐다. 이런 것들은 다 했고요. 자, 이제 결과적인 용법도 부사적 용법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안 했던 거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인 용법이라는 것은 좀 설명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자, 일단 이런 문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충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이런 문장 속에 쓰인 to be a singer 이걸 보고 to 부정사가 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 he grew up to be a singer란 말인데 일단 grow up은 어른이 되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 그럼 he grew up to be a singer는 무슨 뜻일까요? 가수가 된다. 예,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가수가 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서 뭐가 됐다? 가수가 됐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 문장은 원래 문장은 뭐냐면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어요. He grew up and he He grew up and he became a singer. 그는 뭐 했고? 어른이 되었고, 자랐고, 그리고 그는 가수가 됐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원래는 이런 문장인데 얘를 이렇게 확 추려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end가 사라집니다. end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가 사라진 겁니까? 초포서 사라졌죠. 초포서 사라지면 더 이상 뭘 쓸 수가 없어.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사라져. 그럼 얘도 사라질까? 자, 얘가 사라지면 뭔 일이 일어나냐? He grew up a singer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사라? 가수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사라지는 거죠. 가수이다. 현재 상태. 그래서 현재 가수이다라는 얘기가 없어졌죠. 그럼 여기에 그가 현재 가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가 현재 가수다라는 문법적인 형태는 안 돼야 돼. 그럼 뭐만 가지고 있고
의미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was라든지 became 같은 걸 쓸 수가 없어. 왜? and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가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고, 가수다라는 동사의 의미만 가지고,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으면서 동사가 아닌 거. 동사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서 동사가 아닌 건 여러 가지가 있죠. ing를 붙인다든지 to를 붙인다든지. 그 중에 뭘 선택한 거다? to 뒤에 동사 운영 오는 걸 쓴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 그렇다고 얘가 명사적 용법이지 않죠? 얘가 만약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주장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죠? 네. 이 grew up이 그럼 자랐다 그거. 명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아니야. 그러면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에 명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도 안 돼? 형용사적 용법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명사도 안 되고 형용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실은 부사도 아니야. 놓을 데가 없어서 무슨 용법인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일 만만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비슷한 부분. Sarah grew up to be a dentist. Sarah는 뭐해서 어른이 되어서 뭐 됐다? 치과 의사가 됐다.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다? Sarah grew up and she became a dentist.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 긴 거 귀찮으니까 end 없애. end 없으니까 she도 못 쓰고 became도 못 쓰네. 그러면 여기에 뭐? 지금 현재 뭐다라는 얘기? 치과의사다. 치과의사, 여기에 be a dentist의 뜻이 뭐예요? 치과의사가 되다, 치과의사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to를 붙였으니까 뭐는 떨어져 나간 거야? 치과의사이다에서 다자는 떨어져 나간 거죠. 네. 그 말이 곧 뭐의 의미는 갖고 있으면서,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으면서 뭐는 아닌 것, 동사는 아닌 것. 이런 걸 보고 결과적 해석이라고 하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라서 뭐가 됐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she went to Paris to study the arts죠. 그래서 그녀가 뭐 했습니까? 갔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고요? Where? 네, 어디로 갔대요? 파리. 파리로 갔대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고요? Why? 그렇죠. 왜 갔대요? To study the arts 하기 위하여. To study the arts 한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을래? Why did she go to Paris죠? Why did she go to Paris? 파리 왜 갔는데? To study the arts 하기 위하여. 목적이 아니고 뭐라 하길 했어요? 의도.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목적어 명사적 용법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로 간 의도가 뭐다? To study the arts 하기 위하여.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분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Why did she go to Paris? 왜 갔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happy. 내가 어땠답니까? 행복했다. 내가 행복했대죠. 그렇죠. 왜 행복했대요? To help the poor. 해서. 그렇습니까? happy는 사람의 뭐를 나타내는? 감정. 감정을 나타내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형용사죠. 네. 그렇죠.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형용사 꾸며주는 건 뭐예요? 부사죠. 어찌 어떤 도와줘서 행복한. 그래서 얘는 왜 부사적 용법이냐?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어찌 행복한, 도와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서 행복한. 얘가 부사적 용법인 첫 번째 이유.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행복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서 행복한. 두 번째 이유. 얘가 부사적 용법인 첫 번째 이유. 어찌 어떤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이런 것도 듣고 싶어. To help the poor 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y were you happy? 디드 같은 소리하고 Why were you happy? 왜 행복했니? To help the poor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부르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원인은 원인인데 뭐의 원인? 감정의 원인. 어떤 감정 상태가 된 원인이 해피해진 게 아니면 해피해졌는데 왜 그렇게 됐다를 밝히십니다. 이 말입니다. 보이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명사. 자 주어 여기에 있는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어라 그러죠? 그쵸? 그 다음에
이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목자가 그렇죠. 얘를 보고 목적어라고 해서 동사의 목적어죠. 자, 뭐가 보호라 했더라? 것이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될 때 그 것이나 또 어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보호라고 그러죠. 그럼 my hobby is it인데 이건 좀 이상한 문장이긴 하지만 뜻은 뭐예요? 내 취미는 그것이다. 그것이다. 뭐가 보고 그것이라는 단어가 얘랑 앞에 와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다 됐기 때문에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보호라고 합니다. 결국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라는 얘기는 전부 누가 앞만 길어봤자 뭐 이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겠단 말입니다. 동명사라는 건 동사에다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말고 뭐뭐 하는 것 되었을 때 그 ing의 덩어리를 보고 동명사란다 했죠. 그래서 동사를 다시 말해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뭐로 바꾸고 싶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바꾸고 싶어서 동사 원형 뒤에 뭐를 붙인 걸 보고 ing를 붙인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동명사는 누가 하는 일을 다 한다? 이시 하는 일을 다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뭐 주, 뭐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자, eating vegetables is good for your health 했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좋아. 그러니까 it is good for your health. 그것은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뭐 역할하고 있다? 주어 역할. 됐습니까? 자, eating vegetables. 자, vegetables.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거야?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야? 채소를 먹는 거. 그럼 채소 먹는 것 하나, 채소 먹는 것 둘, 셀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vegetables만 보고 여기에 아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만약에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하고 싶으면 이게 없어져야 될 거고.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day. day니까 day is야, day are야. day are. 근데 여기서는 eating vegetables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채소가 건강에 좋다야, 채소 먹는 것이 좋다야? 먹는 거. 그럼 뭐 채소 먹는 것은 당연히 day야, is야? It. 그럼 it is야, it are야? it is. 이거 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어쨌든 얘가 지금 마치 뭐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good for my health?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것이 이게 마치 뭐처럼 쓰인다는 얘기다? 명사처럼 쓰이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I enjoy reading science magazines. 내가 뭐 한다면 내가 즐긴대죠. 네. 뭘 즐긴답니까? 잡지 읽는 거.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enjoy? 그렇죠. What do you enjoy?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않게 이게 명사인데 그런데 enjoy의 무슨 어다? 목적어. I enjoy it.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까? 목적으로 사용된 거다. 그 다음에 My sister's hobby is playing tennis. 내 여자 형제의 취미는 테니스 치는 것이다. 테니스 치다도 ing 없으면 근데 ing 붙이는 것 됐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됐기 때문에 치는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요 덩어리만 보고는 뭐라 그런다? 보호. 저는 이걸 동사 덩어리 됐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우리말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동사 덩어리 된다. 것이다, 어떻다, 어떠니 어떻다 이런 다 보호가 들어있는 대표적인 보호를 동사 만들어주는 장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비동사죠. 비동사가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고 어떤 어떤 걸 만들어주니까 보호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대표자는 비동사다. 뭐 어쨌든 My sister's hobby is playing tennis인데 playing tenni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your sister's hobby?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 ing가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건 명사란 얘기고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무슨 뜻이라 했더라? 조사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여기 원, 원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동일한 물건을 얘기하는 건지, 이 원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종류만 같은 다른 하나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원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힌트는 두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데 한 개면 뭐 쓴다 했죠? 처음 나오는데 한 개면 어를 쓰죠. 네. 그렇죠. 아까 나왔던 거 다시 나왔을 땐 더. 더 뒤에는 단수도 오고 복수도 나옵니다. 더는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f you, I think you made a good ball 하고 있네요. I like learning English. We are going to China to see great work tomorrow. My favorite thing is going to do. Announce a day.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번 문제는 못 묻는 거예요. 전부 다 밑줄 친 거예요. 공통점. 밑줄 친 거예요. 공통점. 자, 동해 치즈. 치즈. 눈빛을 좀 보자. 눈빛 좀 보여줘. 그렇죠. 똘똘하다, 똘똘하다. 완전 막 공부 열심히 하는 표정이 있는 느낌인데. 자, ing. 잠이 들 것 같죠? 네. 근데 나머지와 다른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내가 맨날 시키는 그거죠. ing 나올 때마다 시키는 거. 해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배고파요. 오케이. 좀 배고파요. 오케이. 네. 우리가 조동사의 세계를 이제 받아들어야 해요. 배고파. 자, 괜히 점심 안 먹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위나 캔은 여러분들 1학기 때 다 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메인은 별로 못 만나봤죠. 안 만날 거야, 앞으로. 아, 예, 그러시든지. 예? 숙제검. 예, 숙제검도 해야 돼요. 수제검사는 풀이하면서 하는데요. 자, 일단 조사했던 것들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커스 36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동의부터 가볼까? S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S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고쳐야 된다. 네, 계속해서 주의. 오케이, Mr. Brown is going to work this Sunday.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답을.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답인 채점 다 맞았다. 그래서 1번 해서 답인. 그녀가 나의 생일 파티에 올 것이다. 라는 S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미래는 나를 그 조동사를 때문에 시가 오는 경우에 S 붙인.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동사는 S 붙이는 규칙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네. 조동사에 S를 붙일 일은 없다. 만약에 그녀가 온다 라고 현재 시제였으면 she come이 아니고 she comes 해야 되지만 여기다가 올 것이다 라는 will을 하고 싶을 때는 그러면 여기다가 will에 s 붙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조동사 뒤에도 마찬가지 동사에 원형이 와줘야 된다 라는 규칙대로 한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 해석은 브라운 아저씨는 일요일 날에 미라로 갈 예정이다. 미라로 갈 예정이다 라고는 하지 않겠고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be going to 뒤에 뭐가 온 거예요? 무슨 품사고 동사 온 거니까 일할 계획이다. 브라운 씨는 일할 계획이다. 언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렇습니까? 이거 가다라는 의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이게 가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to 뒤에 school 같은 게 와야죠.
그리고 가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이거. 그게 아니고 여기 동사가 왔기 때문에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왔을 때는 뭐뭐 할 계획이다. 브라운 씨는 일할 계획이다. 언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렇습니까? 뭐 이건 왜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러면? 미스터 브라운이 3인칭이니 3인칭 반만 길어봤자 he인데 he 알겠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무슨 뜻이고? 그렇죠. We will travel. 우리는 여행할 것이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주변이니까 우리 세계 여행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조동사 뒤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3인칭 단수도 뭐든 아무 신경 쓸 필요 없고 S도 안 붙이고 과거형도 안 쓰고 이 말이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는 일단 그래서 김단솔 외워야 할 수도 A가 B하는 것을 돕다라는 수고는 뭐예요? 어, A, help B.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답인? Help B. 뭐라고? Help B. 왜 마무리 안 합니까? Help A with B죠. Help A with B. 그러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이건데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고 전부 다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전부 다 무슨 씨? B를. 이름 C 명사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A help 하면 A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help A with B가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인 이게 뭐가 뭐던가요? 아 참 아니 미안해요. 아 딴 건 아니군요. 이건 내가 설명하는 거. 나머지 조사할 거 없네요. 그럼 답이 1번. Emily and Brian will bring orange juice. Okay, Emily and Brian will bring orange juice. 그래서 Thomas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Thomas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Okay, we'll look between. Curry 좀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조리야? 오케이, 다솔. 3번이요. 예. It is going to rain tonight. It is going to rain tonight이겠죠. Tomorrow가 아니고. 자, 조이 알겠니? 여기서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추측이죠, 추측. 어디에 나올 만한 얘기? 네. 일기예보에 나올 만한 얘기를 뭐로 표현해도 되고, will로 표현해도 되고, 뭐로 표현해야 된다? be, going to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설명이 여기에 나오고, A is going to rain tonight. 그래서 답인? I am go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 I am go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Emily and Brian 안만 길어봐도 되지만 동사의 형태는 조동사가 사용될 예정. will이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omas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도와줄 거다. 계획되어 있는 느낌 안 듭니다. 그렇죠? 전부 다 1번, 2번은 계획된 느낌 안 들고 3번은 이 표현은 뭐로 정확하게 바꿨을 수 있다? It will rain tonight. 그러니까 뭐인 경우, will을 사용해서 뭐를 할 경우, 추측을 할 경우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추측을 할 때는 뭐를 써도 되고, will을 써도 되고, be going to 써도 뜻이 정확하게 똑같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뭐, 추측이라고 쓰면 되겠죠. It will rain tonight. It is going to rain tonight.
자, 3번하고 4번 비교했을 때 둘 다 공통점은 뭘 쓰고 있다? Be going to를 똑같이 쓰고 있죠? 근데 3번은 I'm go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은 추측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계획이죠. 그렇죠? 이거 같이 be going to가 계획을 얘기할 때 이 going을 뭐로 바꿔서도 똑같은 뜻이 된다? I am plann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 해도 된다. 왜? 뭐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계획일 때는 be going to와 be planning to가 똑같다. 하지만 3번은 계획이 아니죠. 됐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비를 내리게 하고 말게 하고 이런 기술이 아직 있는 건 아니죠? 3번하고 4번 똑같이 be going to가 쓰였지만 하나는 추측, 하나는 계획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말을 넣어서 다시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라고 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글인가? 아, 현재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아, 현재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4절부터 해볼까?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 오케이, 계속해서 주의. They will be surprised to buy a new car. 오케이, 그래서 동의 채점. 틀린 거 없어요. 틀린 거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는 무슨 뜻일까? 동의. my father 우리 아빠 아버지는 새로운 차를 사실 계획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느낌이니까 계획을 말하는 느낌이니까 이 경우에는 뭐를 going을 뭐로 바꿨어도 planning으로 바꿨어도 똑같은 뜻이다. my father 이거는 추측이 아니죠. 아버지는 새 차를 살 계획이시다 하니까 My father is planning to buy a new car.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문제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뭐가 오면 된다고 그랬어? 동사 원형. 그러면 R을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 조동사. 왜 그래? 원형이 뭐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빼먹지 마세요. 나 중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B를 쓰도록 만드는 서술형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각하지 마가 뭐였더라? Don't be late. 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Don't late 하지 말라 말이죠. They will surprised가 아니고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들은 그 소식에 뭐 할 것이다? 놀랄 것이다. 계획이에요? 계획입니까? 추측이죠. 그쵸? 추측이니까 이거 뭘로 바꿨어도 돼? We are going to. 그렇죠. They are going to be surprised at the news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는 지금 케이트에게 전화할 거야. 그는 전화할 거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저희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He will call Kate now. 그리고 그다음 계속해서 동의. 나는 서둠에 갈 예정이다. I am going to go 서점이었지. 숙제를 안 했던 얘기지. 아니요, 서점은 못 썼어요. 구글 스토어 같은 친구야. I'm going to buy. I'm going to go to a bookstor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는 지금 케이트에게 전화할 것이라는 뭐예요? 셋 중에 추측이죠. 그렇죠? 아무에 전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획입니까? 아니죠. 추측이죠. 아무에 전화할 것 같아. 아무에 내일 비가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ill 그렇죠. Will 대신에 is going to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이 경우에는 will로 바꿔 써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 사라져 버린다? I will go to the bookstore. 이렇게 하면 계획된 느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조동사 파트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중요하냐, 조동사 파트 뭐 때문에 중요하냐, 글의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오남맹자리 맹세를 하는 건지, 뭐 전서 뭐 이런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뭐 그럴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조동사가 표현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be angry at이 뭐던가요? 답을 누구에게 화를 내다. 그렇죠. be angry at은 외워야 할 수구로 누구누구에게 화내다. 뭐뭐에 놀라다가 뭐였어요? 뭐에 놀라다. 그 소식. 그렇죠. be surprised at. 뭐뭐에 화내다. be angry at.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be late for.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뭐뭐를 재미있어 하다. be interested. 그렇죠. be interested in. 그러니까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다. be proud of. be proud of. 이것도 외워야 될 중1이면 알고 있어야 충분하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W부터 시작해볼까? He wants to stay with me. He wants to stay with me. Okay. 그 다음에 동의. Will you let him down after school? Will you let him down after school? 어딨어? 오, 웬일이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주의. I want to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그 다음 버솔. Will Alice buy your white shirt? Will Alice buy a white shir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 My teacher won't be angry at me. My teacher won't be angry at me. 초이 채점. 다 맞았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 답은 1번 He won't stay here. 아니, he won't stay home. 그는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stay here. where가 왔으니까 어디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동의 2번 해석 Will you play badminton at school? 그는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배드민턴을 칠 것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 I won'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나는 오늘 나의 여자 형제와 쇼핑하러 가지. 그렇죠. go shopping, go doing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 Will Alice buy a white shirt? Alice는 흰색 셔츠를 입고 싶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My teacher won't be angry at me는 나의 선생님께서 나에게 화내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 완성시키기. 자솔. Mama Henry,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 Okay, I will. 오케이. Mama Henry,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 Okay, I will. 오케이. 그 다음에 참, 아, 이거 안 물어봤네. 그래서 rainy는 무슨 뜻이고? 비 내리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얘는 형용사죠. 비가 내리는. rain은 비란 뜻도 있고 비 내리다란 뜻도 있고 그래서 뭐랑 뭐 명사 또는 명사도 예, 네,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고요. 초딩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학교 친구들 중에 모르는 친구들도 많죠. 네, 알아요. 예,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린티는 뭐더라?
녹차. 녹차죠. 그 다음에 라우더의 뜻은 더 큰, 목소리가 더 큰 이라는 무슨 뜻이고 비교급이고 라우드는 그냥 목소리가 큰 이라는 원급이죠. 이렇게 원, 원급과 비교급 라우드, 라우더 목소리 큰, 목소리가 더 큰. 그 다음에 be worried about은 뭔 뜻이고 그렇죠. 뭐에 대해 걱정하다. 그래서 2번 초이 Will it be rainy tomorrow? 그랬더니 No, it won't be rainy. Okay, no, it won't.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겁니까? 라고 뭘 물어본 거야? 추측이죠, 추측. Okay, 자, 이거 다 하고 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쭉 살펴보고 얘기해 주세요. Okay, 계속해서 동의 Will you?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No, I won't. I don't drink green tea. Okay, no, I won't. I don't drink green tea.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담민이네. I can't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Yes, I will. Yes, I will. Okay, 계속해서 초이. I will. I'm worried about tonight. Don't sleep with me. I can't dance with you. As well. 그랬더니 Okay, I가 아니고 It won't be a big problem. 그렇죠. 좀 이따가 it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되겠죠. It won't be a big problem. 그렇습니까? Okay, 이렇게 해서 다 맞았고요. Okay,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셋 중에 뭐지? 이 위는? 그렇죠. 뭐, can you 또, would you 또, would you. 이건 could you에서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request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해주시겠어요? 엄마 배고파요. 좀 만들어주시, 샌드위치 좀 만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Would you make Would you make? Can you make? Could you make? 또 바꿨을 수 있는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Will it be rainy tomorrow? No, it won't. It will be sunny.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동이야. 이거 지금 셋 중에 뭐? 추측. 그렇죠. 추측이죠. 그러니까 바꿨을 수 있는 건 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고치면? 질문이요. 네, 질문도 그렇고 뭐. Is it going to be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그렇죠.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Is it going to be rainy tomorrow? No, it isn't. It is going to be sunny. 그렇습니까? 추측은 will과 be going to로 바꿨을 수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다솔,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을까? 아까 다솔이 했지, 참. 초이,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을까? 잠깐만. 제가 말 안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초이. 자, 요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쵸. 너무 어렵지. 자, 이거는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냐면 상대방에게 그렇죠. 어, 맞아요. 진짜요? 권유하는 거.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녹차 한잔 드시겠어요? 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offer라고 합니다. offer. offer. 제안. offer. 자신 있게 말하면 이거는 이 책에 안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이걸 좀 공부해 두면 좋은데요. 싫어요. 할래? 이렇게 할 때 일로 와. 이건 be going to로 일단 뒤에 앞에 깜짝깜짝거리네 그러니까 너 깜짝거리려고 그러는 거지 나한테 나 도발하려고 내가 북한이야? 어, 미사일 한번 쏴줘? 선생님 원래 저 저쪽이었는데 여자들이 이쪽 보낸 거예요 튕겨 올라가 튕겨 올라가는 거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will you 또는 뭐 너 뭐 할래 할 때 뭐 되냐면 would you drink? Will you? Would you?
could you Would you drink? 아, 미안. 굳은 아니다. Would you drink?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권유할 때는 이거 be going to 안 되고요. Would you drink 마실래? 마실래 안 마실래? 이거 할 때 Would you drink?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제안할 때 쓰는 거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권유가 could 되는데 여기는 could 들어가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렇습니까? 권유라서. 그렇구요. 뭐 권유했더니 아니야 나 I want 뒤에 생겼던 말 한번 볼까요? want 뒤에 생겼던 말? No, I want drink a cup of green tea. 그렇죠. want 뒤에 drink란 동사 원형이죠. I don't drink green tea. 나는 녹차는 안 마셔. 그러면 I can't hear you. 나는 안 들려. 그렇죠. 네 목소리 안 들려. 이거죠. 보면 이제 이렇게 수업 받아 보면 있잖아요. 다 같이 시키잖아요. 다 같이 말하면 그런 애들 있어. 그렇죠. 뭐 있어, 그렇지. 뭐 여러분들 그거 뭐야? 모든 과제 이런 거죠. 모든 과제. 그렇지. 네. 모든 과제 뭐 해오라 그러면 이렇다 보겠죠. 여러분들은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쟤만 하는 것 같은 학생들이에요. 어느 쪽 학생들이에요? 나만 하고. 저 도닥거리다가 친구들한테 부자하고 가. 너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고 너는 아, 아무 생각 없이 어 누가 하겠지 막 이러다가 그래도 다 안 하니까 아니요 아 그럼 누가 합니까? 아 하고 있으면 이제 시킬 거 사놓으면 다 됐다 놓고 아 그러면 너는 이거구나 애들 막 하고 있으면 그래갖고 똑바로 하고 있나? 아니요 어? 똑바로 안 해? 놀고 있다가 잡히는 거 하니까요 놀고 있다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네 너 좀 해 이 자식아 욕먹고 하고 막 그치? 네. 너 왜 안 해 자식아 막 이러고 너무 도티어 무임승차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그렇죠 여기 지금 먼지만 갖다 놓고 여기 막 화살 막 꽂히는 것 같은데 너 같은 지금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얘들 머릿속에 뭐 한 명씩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가 아씨 그때 그 니은 요 니은 막 이러면서 니은 오 미음 막 이러면서 그 놈 뭐 이러면서 그 새끼 막 이러면서 저는 무임승차 안 해요 오케이 그런 모든 과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하죠? 무인승차 하는 애들하고 아 무인승차 하라고 와 대단한데 역시 남학생이다 그러니까 그럼 모든 과제 하면은 뭐 남녀 섞어서 해요? 네 그래서 버스 타요 아니 왜 너 섞어요? 버스 타요 저 옆에서 봐봐 그때 그 새끼 말 그렇군요 협동식을 기울합니다 여자애들 하면 남자애들 놀라가지고 여자애들을 때리고 잡혀오고 뭐 항상 여자애들하고 항상 남자애들 놀아요? 아니 반대였어요 여자애들이 더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과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자애들은 막 얘기할 수 있는데 남자애들 야 이 새끼야 또 안 해 막 이러는데 여자애들 아 왠지 꽁해져 있을까 봐 그 지우다 삐져가지고 야 제가 완전 뒷담 날까 봐 내가 계속 안 한 것도 아닌데 제 뒤에 대명이 매우 공감하고 계십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때도 모든 과제가 저 같은 애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모든 과제 빠졌던 독고다이 그렇습니까? 무인승차 재밌다. 이렇게 재밌어요? 무인승차니까 그렇지. 네, 재밌어. 너 누군가 나가다가 왠지 돌 맞을 것 같은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왠지 돌 맞을 것 같은데. 너 말고 딴 애 누구 이름 막 부르면서 누구 같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뭐 그런 보충이 늘 있습니다 앞으로 저 요즘 뭐 교육 그 제도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뭐 뭐를 뭐 창의력 그다음에 뭐 협동심 뭐 제 뭐야 뭐 뭐래 저 요즘 뭐 제 4차 혁명 그러면 4차 혁명 그러면 4차 혁명 4차 혁명 어른들 4차는 잘 가는데 술 마시고 선생님 맨날 가시죠? 저는 뭐 3차만 그렇습니까? 선생님께서 아빠가 말하시고 뭐? 아빠가 선생님 맨날 헬렌이 안 심어서 뭐래? 어디 허위 사실 선생님 제일 먼저 취임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 아이 아 안 되겠네
주말에 뭐 하시는지 여쭤보고. 네? I can't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안 들리니까 좀 뭔가 상대방이 이것도 좀 뭐 하는 거냐 하면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라고 상대방이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리퀘스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종 네. 세트? 4종 세트. 그렇죠. 4종 세트죠. 그래서 뭐 can you speak? Would you speak? Could you speak?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해주세요. 이 때문에 will you help me? 알죠?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것들 4종 세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걱정되냐면 오늘 밤에 뭘 한대요? 댄스 파티 한대죠. 댄스 파티 걱정되는데 왜 걱정 안 됩니까? 그렇죠. 나는 춤을 잘 출 수가 없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It won't be a big problem. 그것은 큰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얘는 지금 뭔가 이거 막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It won't be a big problem. 큰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야, 요청하는 거야, 아니면 맹세하고 있는 거야, 뭐야? 맹세. 추측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t isn't going to be a big problem. 이거 바꿨을 수가 있다. 있다. 그러면은 it은 우리말로 해주시면 그것은 큰 걱정거리가 안 된다는데 그거 can you can't dance well won't be a big problem. 뭐를 영어로 합니까? 그렇습니까? 네가 춤 잘 추지 못한 거 그렇습니까? That you can't dance well won't be a big problem.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 고생하다 오셨습니다. 아,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선생님한테 문자를 주고 아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습니까? 수학 선생님이 원래 몇 시부터 시작했는데? 3시 반 3시 반부터 지금 몇 시인가? 4시 반, 5시 반, 6시 반? 네? 원래 그렇잖아. 네? 그쌤 좀 빡세요. 니네 둘이 너 에? 그쌤 좀 빡세요. 빡세요. 쌤 원래 수학한 건가 뭐 그러지 않아요? 3시간 하자. 너 니네 둘이 같은 학원 다니냐? 아니요. 와 옛날에 뭐야 규현이 처음 왔을 때 규현이 네가 막 학원에 4시간 동안 있었다고 그러고 막 3시간 4시간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규현이 깜짝 놀랐는데 기억나? 오늘 그러고 왔네. 어? 오늘 그러고 왔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고 왔네. 오케이. 내가 좀 쉰다 생각하고 앉아있어. 어차피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맞아요. 앞부분에 빠진 거 있지? 그거는 유튜브 보고 공부 좀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야채를 먹지 않을 것이다는 어떤 느낌이야? 추측. 추측. 그렇죠. 그녀는 아무래도 야채를 안 먹을 것 같아.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이 느낌입니다. 네. 오케이. 조동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중1인데도 이런 느낌을 잘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추측이니까 이거는 답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2개. 그래서 일단 제일 짧은 걸로 먼저 하면 She wanted vegetables. 그렇죠. She wanted vegetables. 또 되고 그렇다면 추측이기 때문에 She isn't going to eat vegetables. She isn't going to eat vegetables. She wanted vegetables.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갈 거니?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계획. 그렇죠. 계획 묻는 거죠. 계획. 그렇죠. 계획 묻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을 묻는 거니까 뭘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해요. Be going to. 그렇죠. 그래서 뭘 쓰는 게 좋으니까 be going to 쓰는 게 좋으니까 너는 일단 캠핑 가다가 뭡니까? 캠핑 가다. Go camping. Go camping. 그 다음에 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번 주말에는 뭐예요? This weekend. This weekend. 그러면 너는 캠핑 갈 거니 이렇게 시작하니까 Are you going to go camping? 언제? This weekend. Are you going to go camping?
좋아, 왜 안 해? 어차피 써봤자 그쵸.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어차피 선수였는데 내가 했으면 내가 하면 틀리기 때문에 지우고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앞에는 했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네? 뭐라 했어요 방금? 어차피 내가 소수형 문제 풀어오면 틀려가지고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예 손도 안 되는 친구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학생들을 뭐 하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 막 괴롭히기 위한 뭐 어쨌든 뭐 하도록 만들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막 학생들마다 막 다 달라요. 뭐 어떤 애들은 막 요렇게 뭐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저런 애들은 또 저렇게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다 제가 다 온다. 너는 온갖 걸 다 갖고 있어. 대단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너 같은 그런 이제 유형의 학생들 가끔씩 주말에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아 선생님 잠만요. 그렇죠. 괜찮겠어? 나도 좀 쉬자. 그러니까 제가 한 개 반이라도 닮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래. 자, 얘는 뭐 해야 된다? Will you go 캠핑 해도 되긴 됩니다.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Will you go 캠핑 있어. 근데 좀 더 계획을 묻는 느낌은 Are you going to go camping? Are you plann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해도 되겠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과 Behave to. 자, Can과 Behave to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너도 참고하기 쉬운 게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능력일 때만 같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능력일 때. 근데 허락일 때는 물어받고 쓸 수 있다. 네. You can use, you may use.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can은 be able to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두 문장은 제임스가 수영할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중국어를 말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an speak를 be able to speak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겠죠. 네. 그랬더니 해도 됩니다. 이 때문에 이건 허락이랑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캔이랑 생긴 게 똑같지만 사실은 이 캔과 얘들의 이 캔은 다르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수업했던 건데? 아니요. 옥수수 캔. 네. 그 다음에 요청은 했었습니다. 뭐 할 때 했느냐? 위를 할 때 했어 이거. 네. 그러니까 위를 할 때 캔이 해주시겠어요 할 때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할 때 그때 했던 게 바로 Can you help me? 그러니까 Can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일단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그래서 You are able coming이 아니고 당연히 You can come in. You are able to come in. 그래서 뭐를 able을 뭐로 바꿨습니다? Able to로 고쳤습니다. 캔 안 돼요? 잠깐만. 캔이잖아요. 그렇네요. 아, 답이. 아, 이거는 그쵸?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해야 되네요. 아, 미안합니다. 아, 네. Are able를 뭐로 해야 된다? Can으로 바꿔. 아, 왜 그렇죠? 해도 좋다라고. 그렇죠. 이건 아, 능력이 아니고 그렇죠. 아, 능력이 아니고 상대방을 뭐 해주고 있어? 허락. 허락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때 너무 했었어. 그러니까 너는 들어올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 넌 들어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들어와도 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캔은 또 뭐로 바꿀 수 있다? 네. 네. You may come in, you can come in. 됐습니까? Are able 자체가 잘못된 거군요. 아, 그렇죠. 됐습니까? 넌 들어올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너 들어와도 돼. 내가 허락해줄게.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an got there before 10 o'clock.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는 거기에 10시 전에 도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갓을 계속 고쳐야겠죠. 이것은 조동사의 공통 규칙이죠. 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I can get there. 나 거기 갈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이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I am able to get there before 10 o'clock.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네.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시 전에 거기에 도착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뭘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시 전에 거기 가도 된다라고 내 자신에게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능력이기 때문에 be able to라는 거. 조동사 파트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어떤 느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다음 he can solve this problem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He can solve this problem.
그러니까 조동사에다 S 쓰는 거 이딴 짓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이케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능력이죠. 그러니까 solve this problem의 뜻이 이 문제를 해결하다니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 이케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is able to solve this problem. 그렇죠. 얘는 he is able to로 바꿔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 네, 당연히 can drink가 아니고 can drink. 그렇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걸 꾸준하게 어기고 있는 문제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능력일까, 허락일까, 요청일까? 허락. 그렇죠, 허락이죠.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셔도 된다. 그래도 된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시험 기간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잠이 너무 와.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그래 마셔도 된다 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허락! 허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캔은 그렇기 때문에 be able to도 아니고 will도 아니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그렇죠. 마셔도 된다. 우리 커피 한 잔 마셔도 된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be able to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will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will, would, could, can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may 된다는 걸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뭐뭐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아니면 어이구 능력 있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는 건지. 됐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 I can play the violin well. 뭔 소리 하고 있고 나는 바이올린 잘 연주할 수가 있다. 그러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그렇죠.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I am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이 된단 말이죠. 능력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grandfather can send text messages. 자, 일단 뭐야 문자 메시지 보낸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문자 메시지 보내다. 네. 그렇죠. 그럼 문자 보내 메시지 보내는 게 뭐 크게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핸드파드. 할배죠. 그렇죠. 우리 할배 100살인데 문자 메시지 막 보내실 수 있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뭘 갖고 있는 거야 이건? 능력. 능력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y father, my grandfather is able to send text messages. 보내실 능력이 있으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with 이거 뭐 하는 건지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with이 1, 2, 3 자 이제 할 때 됐죠. with 뭐? 뭐뭐와 함께. 함께 또 뭐뭐를 사용하여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진 그 중에 뭡니까? 2번. 그렇죠. 2번. 뭐뭐를 사용하여 세치기 막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살 수 있다? 장난감 살 수 있대죠? 네. 그렇죠? 뭘 가지고서? 돈. 이 돈 가지고서. 이 돈이 있으면 그 장난감을 살 뭐를 가지게 되는 거다? 능력. 그러니까 we are able to buy the toy with this money. 뭐 다 능력이네요. 재미없게. 재밌는데요. 이 돈 가지고 그 장난감 살 수 있어. 우린 능력자야. 돈 가진 능력자야.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can과 will은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뭐뭐뭐 좀 그거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풀고 나서 해야 되겠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두 개 우리 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I can drive a bus는 나는 버스 운전할 수 있다. 아.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I am able to drive a bus. 그렇죠. 나는 버스 운전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I can drive a bus는 I am able to drive a bus. You can have a seat. 오케이. 뭔 소리야? 너는 앉아도 된다. 그렇죠. Have a seat. Have a seat는 seat가 좌석이란 뜻이 보이자. 네. 근데 have a seat을 그대로 하면 좌석을 가지다. 네. 라고 생각하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는 거고 좀 더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자리 잡고 앉다 이 뜻입니다. 좀 you can have a seat. 좀 너는 앉아도 된다 이 뜻이죠. 네. 그러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 허락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can은 be able to가 아니고 뭐로 바꿔줄 수 있어? 네. 그렇죠.
You may have a seat. 뭐 다 동의했으면 됐죠. 그렇습니다. You may have a seat. 너는 앉아도 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다리가 아파갖고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Can I have a seat? May I have a seat?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Yes, you can have a seat. Yes, you may have a seat. 앉아도 돼. 그렇습니까? 내가 종이가 자꾸 돌고 있어. 그렇죠. 돌고 있어서 내가 종이한테 뭐라고 그랬어? Stand up!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동이가 막 세, 동이 막 서 있는데 내가 모르고 막 계속 수업해. 동이가 다리 아프면 나한테 뭐라 그런다? 그래서 만나 찾아줄 거야. 부럽다 이제. 말을 하니까 may I have a seat? 그렇죠. 근데 이런 놈이면 내가 너! You may not. 진짜 들게 안 됐죠 이거. 깐죽 나보다 더 깐죽거리는 사람 난 처음 봤어. 근데 진짜 잘 깐죽거리거든요. 깐죽거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안 깐죽거리고 저 여기 보낸 잠시 소희가 어디 깐죽거리는 것 같은데 고인마! 저 여기로 보낸 잠시 예전에 저기다가 선생님 여기로 수환했잖아요. 잘 뭐 기분 자 없나? 롱 눌러 없나? 자 이거 허락이라는 거 그 다음에 Can you give me a chance? 뭐 소리예요? 기회를 만들어 나한테 기회 좀 줄 수 있겠니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차이기 직전에 남자친구가 여러분들 여자친구들한테 한 얘기죠. 기회 한 번만 줘. 정말 줄줄 막으려고. 그리고 Can you give me a chance? 그러면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추측, 아니 뭐야,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 요청이죠. 그러니까 네. 바꿔 쓸 수 있는 건. Give me a chance. Will you give me a chance? Would you give me a chance? 그래서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해줄래는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해도 될까요?는 Can you? 뭐 Can I have a seat? May I have a seat? Yes, you can have a seat. Yes, you may have a seat. 얘는 그래서 얘는 허락이고 얘는 뭐고 얘는 요청이고 얘는 뭐다? 능력. 어, C에는 골고루 나왔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년은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능력이니까 단 몇 개고 두 개고 짧은 거 먼저 앞, 긴 거 먼저 앞.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내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The boy is able to ride a bike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is able to를 뭐로 그대로 바꿨어도 can. The boy can ride a bike 둘 다 되겠죠. 능력이기 때문에 be able to와 can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익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창문 닫아도 돼. 이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 그렇죠. 허락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길이는 비슷하죠. 그래서 넌 일단 여기서 배우고 있으니까 you can close the window.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you may close the window. 이건 허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an과 can't 중에 골라쓰라. 그래서 it's very dark outside. 어떻대요? 어둡대요. 밖에 매우 어두우니까 you can't you can't go out now. 오늘 엄마가 얘야 밖이 너무 어두워. 넌 지금 나가도 돼.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못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다? 금지죠 이거. 그렇습니까? can't go out now. can't로 금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하면 안 돼. 무식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peaks so fast. 그녀가 매우 빠르게 말한대죠? 네. 그러면 내가 그녀를 이해해 못해? 못해요. 그래서 I can't understand her. 얘는 뭐예요? 능력이죠, 이거. 이해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I am not able to understand her. understand가 이해하다죠. Now, their son is only 6 months. 그들의 아들이 꼴랑? 그렇죠. 6개월 됐단 말이죠. 태어난 6개월 됐다. 6살인 줄 알았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 he can't walk yet.
그러면 얘는 허락이야, 능력이야, 뭐 요청이야. 능력.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He isn't able to walk. Yet. 자, 그래서 여러분들 yet 모든 거예요, 이거. 아직. 그렇죠. 아직. 그래서 yet에 대해서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yet에 대해서. yet에 대해서 뭐도 있고, 뭐도 있고. Not yet. 또 있고, 뭐도 있다. Yet. Yet. 또 있다 그랬지. Yet? 내가 그냥 yet이라고 안 했습니다. Not yet. Not yet. 또 있고, yet. 또 있대요. 그래서 not yet에서 yet의 뜻은 아직 아니다. 라는 거. Not yet은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yet은 무슨 뜻이었어? 벌써? 예스의 뜻이 뭐랑 같이 쓰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막 yet? 벌써? Not yet. 아직 아니야. 너 벌써 숙제 다 했어? 아니 아직 안 했는데. Not yet? Did you finish your work yet? 그랬더니 no, not yet. 됐습니다. 네, 얘는 2학년 1학기 딱 되면 되게 중요하죠. 아, 싫어. 아,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 시제할 때 이거 나오거든요. 아, 너 벌써 뭐 했니? 벌써 했지. 참고로, 네? 참고로 벌써는 뭘까요? 벌써 맞네. 벌써? 벌써, 뭐, 벌써, 이미, 이건 뭐예요? Already. 그렇죠, already. 그래서 묻는 문장의 벌써는 뭔데? 예. 예. 묻지 않는 문장의 벌써 이미는 뭐다? Already.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영어는 뭔가 정리하면 영어에는 벌써? 하고 벌써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를 쓰는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아우 더 해야 되는데. Mr. Jones is a famous cook. 존스 아저씨가 유명한 요리사니까 많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가 있고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is able to make delicious food. 얼마나 빨리 맞추고 싶었어. 이렇게 열심히 할까? 감사하네. 오케이. 아, 간다. 갈택. 오늘은 갈택으로. 지금 이제 규현이 플래스 카드 같은 거는 단어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하기 힘들잖아. 그럼 내가 몇 점까지 하라고 했지. 거기에서 빼기 10점 정도 하고 6%를 뭐? 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85점이다. 아니요. 75점 정도. 오늘은 갈택아.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그리고 네가 잘 나? 양이 많아서 있는 거 같아. 근데 나머지 구간별로 많아서 이건 문자. 나는 규현이가 열심히 하는 이유만이 선생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부담도 느끼고 강박도 느끼고. 근데 네가 아직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익숙치가 않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아직 적응도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다음에 네가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